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감목부터 10월 16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 임술월이 들어왔습니다. 7일까지는 감목이 신금에게 영향을 받고 10월 18일부터 약 21일까지는 감목이 정화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10월 22일 정도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으로 크게 분류를 기간을 잡아봤는데요. 감목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준비 완료가 되어 있는 달이에요. 그 어떤 역경이 들어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정에서 화요일까지는 신금의 영향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시게 되는 상황이라 신경과민 또는 과로를 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다소 예민해질 수 있는 기간이고요. 수요일부터 토요일 정도까지가 정화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돼요. 목생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자신만의 어떤 희생 또는 양보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부터 당분간의 기간 동안은 좀 혼자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고독해지는 기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급해질 필요는 없어요. 개면연의 임술월이라 임계수의 이 상황이 내 마음을 급하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월로 바뀌었죠. 10월 7일 화요일까지는 을목이 임금에게 영향을 받고 10월 18일부터 약 3일 정도 토요일까지 을목은 정화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2일부터 다음 주까지는 을목이 무토를 만나서 안정권에 잠시 들어가는데요. 화요일까지는 다소 예측이 되지 않는 변수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예민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주변의 이 결실이 누군가의 방해나 간섭으로 인해서 허무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증발이 된다거나 개면연에 임술월이 들어온 기간이기도 해서 이동이나 사람들과 헤어질 만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이동과 이별론, 새로운 것들과 다시 맺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과 분리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10가지 천간 중에서 가장 변화가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월을 맞이해서 병화분들은 우선 자신이 정해놓은 정체성 또는 목적을 향해 가는 부분이 크게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흐름에서 임술월의 이 임수가 편관이거든요. 만약에 병화가 을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목적의 두 가지 양극성을 다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구경야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돈도 벌고 내가 추구하는 자격증이나 학교 공부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만약에 병화가 신금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신유술 활동으로 이어져오는 가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각이 아주 강해지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 방향이 좀 더 강해집니다. 대다수의 병화분들은 일을 벌이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0월 17일까지 흐름이 병화가 바로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에요. 10월 17일 화요일까지가 그래서 대다수가 성급해지고 일을 벌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는 거죠. 현금이 부족한데도 신용카드를 좀 무리하게 쓴다거나 이것저것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투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건 이 정도는 사야 돼 이러면서 이제 투자 행위를 벌이게 되고 수요일부터 10월 18일 정도부터 21일 사이에서는 병화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때는 기존 일 중에서 하고 있던 것 중에서 한 개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남은 게 22일입니다. 이때 이제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무토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상황으로 돌아섭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월로 들어오면서 정화는 임수를 만난 상태입니다. 정화가 남쪽이라고 한다면 임술월의 임은 북쪽이죠. 이 남북이 만나서 목의 에너지, 동쪽의 에너지로 바뀐다. 이것은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도 됩니다. 크게 방향이 바뀌는 흐름을 타고 계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 정화분들은 각자 입장이 다를지라도 화요일 정도까지 10월 17일까지가 정화는
징금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확장을 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또 무리한 투자, 또 무리한 결정,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어떤 초조함과 또 인내심이 다소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10월 18일 정도부터 21일까지 사이에서는 정화가 정화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 자존감이 굉장히 이제 상승하는 일이 생겨요. 어떤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평상시에 못 해냈던 것들을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성공을 시킨다거나, 또 그런 성취들이 갑자기 상승폭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간이에요. 10월 22일 당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어떤 큰 기회가 들어오는데, 이 기회를 내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실수로 인해서 기회에 대한 자체를 박탈을 당한다거나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임수로를 맞이해서 현재 이동이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11월 정도부터 이동이나 이동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개수의 영향권으로 곧 갈 거예요. 지금은 임수월이기 때문에 그 직전, 즉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10월 17일까지가 무토 입장에서는 신금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이 거의 이제 저물어 가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보호를 받는 인자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거의 일을 그동안 했었던 것들을 헤맨다거나 원위치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무토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10월 18일부터 21일 사이의 일들이고요. 어떤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원위치로 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무토가 또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10월 22일부터 다음 주까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무토가 본분을 잃게 되고 헤맬 수 있는 상황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재미가 없는 달일 수 있어요. 무토분들께는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거나, 또 상황 자체가 좀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의 임수월로 달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현관에 반갑지 않은 이 개수와 임수의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 굉장히 퍼져 있는 상태고, 또 거칠고 거세지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토 입장에서는 막아주는 글자인 무토라던가, 또는 이제 병화라던가 이런 글자들이 없다면 휩쓸리는 상황. 이미 그 제가 한 주 빼먹었던 이전 전주의 상황에서 그것을 맞닥뜨렸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기토 입장에서는 좀 변고가 많아요. 이렇게 된다면 변고가 많아지고 이동운이 상당히 거세게 들어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물의 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이 급변하는 달이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고 했을 때, 되도록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것들을 물고 늘어지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거기서 분리되는 것이 유리해요. 되도록 빨리 떠나는 것이 좋죠. 10월 17일까지는 기토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몰입을 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될 거고,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기토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성에 해당하는 목을 성장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력,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력화되는 상황이 되겠죠. 어떤 민감해지는 상황, 별것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도 자주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2일 같은 경우는 기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변 분들의 변고,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이 상황이, 주변인들의 어떤 변고나 이동이 거세게 나타나는 상황이 펼쳐지겠다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월로 바뀐 다음 경금분들은 대체적으로 주변의 흐름, 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흐름으로 가는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10월 17일까지는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워내고 투쟁하게 되고 항변하게 되는 활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기간이고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정화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 주변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떤 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주변의 유행, 내가 지금 스스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빠르게 파악을 하는 기간이 됩니다. 좀 빠릿빠릿해진다고 할까요? 주중의 이 시간 자체가 능동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날부터 다음 주까지는 경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결과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결과도 되는 것이고요. 주변으로부터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보상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로로 바뀌고 나서 신금은 10월 17일까지 신금이 같은 신금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나 질투도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10월 18일부터 21일 사이는 신금이 정화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고 계신 일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월 22일 마지막 날에는 다음 주까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환경이 개선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이번 임수롤로 들어와서 혹시 사주 원국 천간에 을목을 같이 갖고 계시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동운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개묘년에 임수롤로 천간에 반갑지 않은 이 수기운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환경들이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물을 막아주는, 이 수기를 막아주는 글자들이 있다면 좀 더 괜찮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7일까지가 임수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마지막 구간인데요. 그때까지는 임수가 다소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10월 18일부터 21일 사이가 임수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자신의 맡은 바 일을 다소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셔야 되는 본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부분은 투잡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쓴다거나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10월 22일부터는 다음 주까지 임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기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양력 11월 초까지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개수분들은 천간에 개묘년에 임수월에 본인의 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우선 17일까지 10월 17일까지가 개수 입장에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전주부터의 흐름이 이제 비구름이란 말이죠. 이 환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녹이 슬었다. 그러니까 녹이 같이 녹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녹물. 녹물이라는 것은 깨끗한 물이 아니죠. 본인 입장에서는 전주부터 좀 사건 사고들이 많거나 발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내 마음이 자꾸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화요일까지 영향을 줬는데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짧은 기간이지만 개수 입장에서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편재가 불안정해지는 흐름이라는 것은 노는 것 같아도 개수들은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사부작 만들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뭔가 몰래 좀 바쁜 사람들 주중에. 그러면 10월 22일은 이제 드디어 이 월의 하반기에 와서야 개수가 무토를 만나게 되거든요. 환경이 그제서야 좋아져요. 그 전까지는 개수들이 계속 질문을 하러 다니는 거죠. 나 언제쯤 좋아질까? 도대체 언제쯤 이 환경이 좀 뒤바뀔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